주간 아이돌 MC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MC 광입니다. 야, 네. 우리 은혁 형님은 K-pop 네.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제가요? 예, 대왕님이죠. 네. 그만큼 눈여겨보는 신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팀들이 꽤 있는데 네.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한 팀이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 팀이 바로 오늘 네. 주간아를 찾아왔습니다. 시작부터 이미 완성형 아이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요즘 확신의 10대 픽.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나와주세요. 밝게 들어오네. 막 이런 스피드가. 자, 먼저 주간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주간 아이돌 첫 방문이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 신기해. 저 팀에 왜 들어왔냐.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이렇게 실물로도 보게 되는 거는 하긴 우리도 약간 네. 좀 신기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들은 뭔가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친구들 같아요, 진짜. 진짜 약간 이 딱 만화 한 페이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진짜.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세상 정말 좋은 친구들인 게 네. 이 주간아 첫 출연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우리 MC와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했대요. 네. 아이고. 이런 멘트를 한 친구가 있는데 누굽니까? 아, 저입니다. 은진 씨. 감사합니다. 아, 왜 그렇게 적었어요? 아, 일단 높으신 선배님들이고 에이. 자, 광희 선배님은 막 예능에서도 많이 막 네. 보고 은혁 선배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이캐스트 아이고 아이고 할 때부터 봤거든요. 아, 팬이었네 형. 아이고, 아, 너무 고맙네 은진 씨가. 아, 뿌듯하네. 고성할 사람이야.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또 있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에너지 아이죠 범규 씨가 네. 범규 씨가 또 저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MC들과 허벅지 씨름을 하고 싶다고. 우리랑 네. 굳이 우리 허벅지랑 대결할 필요가 있을까? 아, 상대가 될 만한 사람하고 해야죠. 아니 근데 범규 씨도 그냥 보기에는 두꺼워 보이거나 그러지 않은데 튼실한 느낌은 아닌데 왜 어떤 아내가 굉장히 동남 장난 아니에요. 네. 실 하나체구나.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네. 뭐 저희 둘을 이긴다고 해도 어디 가서 크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범규 씨가 친해지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조금 떨린다. 은혁이 형님의 다리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요즘 운동으로 그다음에 필라테스로 다녀요. 네. 범규 씨 평소에 허벅지 운동 많이 해요? 저 안 합니다. 안 하는데도 이게 타고나. 정신 타고난. 네. 허벅지로 광개토 대왕을 발라버리겠다고. 뭔가 긴장돼. 긴장돼요? 야 근데 생각보다 네. 이 약간 허벅지 안쪽이 좀 있네 이게. 튼실해 보여요? 자, 범규 대 은혁, 은혁 대 범규. 허벅지 씨름. 준비! 야. 시작! 잠깐만. 작! 잠깐만. 야, 잠깐만. 작! 잠깐만. 야, 잠깐만. 작!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가만있어. 가만히 있어. 야, 가만있어. 가만히 있어. 대왕님, 무슨 팬이야? 이수아님 보고 있는데. 엘프가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기싸네, 제 앞에. 대다리 춤춘 거야, 뭐야? 뭐야, 지금 몇 년? 데뷔 15년 넘어서 춤을 하고 있어. 리얼이야? 아, 근데, 아, 진짜로. 이 힘이 조금 달라요, 확실히. 아니, 약간 안에 꽉 차있는 그 힘이. 단하구나. 사실 처음 만나서 이렇게 네. 허벅지 씨름도 하고 이 정도 스킨십 했으면 네. 우정반지 나누고 아니 그럼 트로피 사진 같이 찍고 가야 돼. 엄청 소감 주면서 이렇게.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친해서 안 되네. 별로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스안을 제압하겠어요. 아 데뷔하자마자 네. 전 세계를 사로잡은 글로벌 슈퍼 루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매번 곡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아, 그래요. 머리에 뿔이 쏘쏘 머리에 뿔이 쏟아. 맞죠? 맞죠? 이게 공간 이동을 휴닝카이가 똑같이 일타더라고요. 휴닝카이 파트가 좀 확 가더라고. 누나 저기서 광희 씨.
그래서 이번 타이틀곡도 사실 더 기대가 됩니다. 네네.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타이틀곡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리는 마법 같은 순간이 끝나고 불타버린 세계 앞에서 겪는 소년들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균열을 담은 곡입니다. 예. 나는 약간 지금 약간 무슨 곡 설명 어플로 맞아 맞아 큐레이터가 정확하게 외워져 있습니다. 자, 모두가 주목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새로운 무대를 신곡 무대 맛집 주간화에서 드디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팬분들의 사랑을 모아 네. 주간화표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무대를 지금 시작합니다. 투게더가 네. 이제 갓 1년 된 그룹인데 이 멤버들의 케미가 정말 좋은 이유가 왜요? 있었어요. 이 데뷔 초에 네. 모든 멤버가 한 방에서 같이 잤다고. 한 방에서. 근데 요즘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이제 뭐 이사하면서 이제 룸메이트가 생기고. 네. 그래요? 다섯 명이서 함께 쓰다가 지금 각방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섯 명 다 같이 자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요. 각방이 좋은 다섯 명에서 다 같이. 각방이 다 좋아하는데? 저 다섯 명에서 다 같이 자. 휴닝카이는? 휴닝카이 같이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옆에서 막 자고 연습실에서도 네. 막 멤버 한 명이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깨우지 않고 옆에서 같이 자고. 아 진짜? 네. 막내니까 또. 아니 막내라서 그런가 보다. 뭔가 귀여운 부분이 있잖아. 막내라서 같이 자는 걸 좋아. 약간 옆에서 같이 자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이게 대형 견. 귀여운 대형 골든 리트리버 같은 그런 맞아요. 귀여운 네. 강아지. 와가지고 네. 누워서 자는 약간 그런 느낌 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 한 방을 썼던 그룹이라면 정말 이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 바로 내 동료가 만들어주는 나의 매력 어느 날 머리에서 별명이 자랐다입니다. 별명이 자랐다. 별명이 자랐다. 뿔이 자랐다가 아니라 이제 별명이 네. 자랐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멤버들은 차례대로 네. 저기 앞에 있는 뿔을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뿔에는 다양한 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뽑은 별명은 그냥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멤버에게 뒤로 가서 직접 씌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어떤 새로운 별명들이 탄생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뿔을 누가 뽑아볼까요?
제가 뽑겠습니다. 네. 우리 휴닝 기적 씨부터. 가을꿀 가을꿀. 제가 기사를 봤는데 휴닝카이 씨가 데뷔하고 나서 20cm가 키가 컸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키가 많이 큰 것 같아요. 데뷔한 지 1년이 됐는데. 야,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게 20cm가 남았어요. 부럽다. 자 이제 뒤에 바로 생각나는 멤버 있어요 별명이? 네 이거는 바로. 다들 앞에 보세요. 네, 다 앞에 봐주시고요. 긴장돼. 모자. 깜짝이야. 휴닝카이가 방송 잘해요. 뭐야. 리액션을 살려주고. 뭐야. 나이도 어리면서 그냥 방송도 잘하고. 아, 손으로 넣는 거구나. 네. 자. 오 하니까 약간 좋은 거 같은데. 아닌가? 자, 연준 씨에게 지금 별명. 뿔을 씌워줬어요. 연준 씨에게 이 모자를 씌워준 이유를, 뿔을 씌워준 이유를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정말로 무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무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이 별명을 주게 됐습니다. 저희 빅히트에서 고인물이거든요. 고인물이야. 고인물이요? 이 정도 어느 정도 고여 끝난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고여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고인물에서 썩음을 넘어가기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저는 이제 고인물 돼가고 있고. 오래됐구나 가장. 많이 오래됐어요. 힌트를 주자면 연습생 1화가 힌트일 것 같아요. 1화요? 형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몰라요 저희는 그거인지. 저희 전통이 있거든요. 연습생이 한 명씩 오면은. 그 월말평가지가 이렇게 벽에다 부쭉 붙어있잖아요. 송도패처럼. 항상 오면은 불러요. 불러서 여기 1등 누구야? 최현진이요. 노래 1등 누구야? 뭐 여기 1등 누구야? 최현진이요. 본인이... 그게 나야. 그래서 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갑자기 그 연준이 형이 이렇게 오면서 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1등 누구야 하니까 최현진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보통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멋있어요. 그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되게 엄청난 형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휴닝카이 올해 들어 제일 크게 웃은 것 같은데요? 벽을 치고 온 것 같아요. 그러게. 올해 들어도 되게 멋있었어요. 네. 자 그럼 수빈 씨가 한번. 왜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형이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저 별명이 나한테 다 써야 되는 거야. 모함하지 마요. 휴닝카이 잘한다. 잘한다 제가. 저 별명이 나한테 다 써야 돼. 진짜 내 자리 이런 것 같아. 내 멘트. 휴닝카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 같아 진짜. 네네네네. 많은 걸 다 가지고 왔던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멤버가 또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태현 씨가 직접. 근데 멘트가 굉장히 어른스러워. 내가 약간 있어 보니까. 그리고 막내들이 지금 막 솔선수범을 하네. 이 때문에 막내들이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자지우지하네요. 네. 제가 볼 때 휴닝이가 저 고깔 씌울 때 저랑 연준이 형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별명을. 네, 저 별명을 했을 때 저랑 연준이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다. 것 같아요. 네. 태현 씨가 약간 착각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제일 잘해요. 그 얘기를 저기까지 나가서 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진짜 앞에만 보고 있어요. 네, 태현 씨가 뽑은 걸 볼게요. 뭐지? 근데 이거는 진짜 모든 멤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출중이에요. 진짜? 그래요. 멤버가 모두가 후보다. 우리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뭔지 알 것 같은데 벌써? 나야! 야! 좋아요. 일단은 태현 씨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모든 멤버들이 다 저는 저희끼리 있을 땐 되게 출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요즘에 그 빈도수가 되게 높아져요. 요즘에 그 성공률이 높아요. 맞아. 뭐지? 지금까지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우리 약간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뭐지? 되게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그 상태에서 얘가 좀 그런 표정을 잘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정 딱 한번 보면은 저희 다 같이 바닥도 막 뒹굴고. 표정은 어떤 표정을 많이 지어요?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압니다. 눈 되게 표정을 구기면 살짝 갈매기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보여줄래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짝 나는데 눈이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귀엽다. 이런 느낌. 맞아. 이렇게. 이모티콘 같네. 이런 느낌이에요. 귀엽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근데 우리가 너한테 이 말 진짜 많이 했어. 어, 그래요? 진짜? 네. 아, 실제로도? 거짓말! 네.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거짓말, 그쵸? 야, 너 이거다! 아,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야, 너 이거다 보다는 누군가는 아닌 카메라 앞에서 아, 이 친구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휴닝카이 씨 만족해요, 별명?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족합니다. 근데 맞아요? 들은 것만 봐도 뭔가 멤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별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요정 같아. 방송을 보고 예? 네.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범규 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나 같은데? 자, 본인 같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좋은 건가 보네요. 본인 같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 보네요. 원래 평소에 말 잘 빨리 안 하는데. 바로 수빈 씨한테 가나요? 좋은 거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누구지? 수빈 씨! 수빈 씨! 저게 뭐야? 지금 놀라는 거지? 약간 둠칫 놀라는 거 아니야? 둠칫? 아, 이거 저 뽑은 거 같은데요? 네. 자, 수빈 씨에게 왜 무섭냐? 이 형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아니, 최근기가 하니까 뭔가 고무줄로 때릴 것 같잖아. 내가 쓸래. 아, 네, 해줄게요. 조심히. 정말. 딱딱, 야. 되지도 않았는데, 뭐, 수빈 씨. 진짜, 얘가 해서 너무 불안해. 그러네, 이거 약간 범규한테 가깝네요. 아, 근데 가까운. 이거 저한테도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아, 그래요? 네, 약간 이 둘한테 좀 가까운 것 같아. 네, 이 두 명한테. 뭐, 저랑 연준이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요. 진짜? 재현 씨가 저 제 다 비슷해요라고. 이 형도 돼? 네. 이 형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세 분이 강력하고. 네. 갑자기 여러분 입이 트였네요, 갑자기. 자, 이제 조금 말해보세요, 이제. 원하는 대로. 이 형이 오, 뭐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잘한다. 아, 이건 게 진짜 형 최근에 또 이어폰 잃어버렸죠. 아, 사고 뉴스 이런 건가? 딱 걸렸어, 맞죠?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고요. 그럼요. 수빈 형이 또 별명이 매직 핸드였어요. 손에 들어간 건 다 없어진다. 다 잃어버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한번은 제가 미국 갔을 때였나? 예.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놀이공원 같은 데 갔는데 핸드폰은 큰일 나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 막 저희 막 사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그거 찾는데 저희 또 엄청 막 애쓰고 찾았어요, 결국? 네, 찾았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고 있었어? 네. 놀이공원을 나오고 나서 알았어. 네. 너무 신나게 놀았구나. 네. 문제는 그걸 다른 사람이 찾았어요. 그걸 재밌어갖고. 다른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이 찾았어요. 수빈 씨가 허당끼는 있고 그런데 의외로 조금 빨라.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뭐 허당끼가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해. 초기 되게 좋아요. 눈치는 빠른 거 같네요. 맞아요. 빠르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전 사범인치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네! 범규 씨 맞네! 범규 씨가 제가 봤을 때 이 별명이 어울리지 않나. 잠시만! 자, 수빈 씨가 마지막으로 어떤 별명이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어렵네요. 수빈 씨야, 편집 안 되고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말해봐요, 한번. 아닐 수도 있는데 사범인치인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저희가 뭐 그런 별명을 너무 이지하다. 너무 쉽고 뻔해. 이지하다고요? 범규 씨. 너무 이지하다. 범규 씨. 근데 깜짝 놀랐어요. 초반에 눈치채가지고. 눈치채가지고 그냥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이 둘이 요주 인물이네. 그러네, 맞네. 이래서 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정확히 맞네, 별명. 아, 맞는 거, 저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범규 씨. 그냥 조용히 하라고. 형 가지 말라고. 아니, 가만히 좀 있어. 아, 그래서 수빈이 형 혹시 생각하는 게. 괜찮아요, 나 형 모르겠어. 괜찮아요. 편하게 봐. 야, 모르는 걸로. 정말. 아니, 잘 모르겠네. 이 팀은 팀워크가 좋네요. 그러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빈 씨 안 뽑았죠? 네. 수빈 씨가 뽑아볼까요? 네. 네. 짜요. 수빈 씨는 진짜 만찢남 같아, 만찢남. 자, 야, 여기서 또. 네. 오. 왜요? 확실히 생각나는 한 명이 있나요? 왜? 바로 안 떠오르나 봐요. 네? 아, 이런 멤버가? 너무 고민되는데요? 왜요? 너무 많아서 아니면은?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아. 진짜 안 좋은 건 것 같은데? 근데 전 이미 하나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나 있어도 또 키워줄 수 있어요. 그래요, 또 쓸 수 있어요. 아이, 설마예요. 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네 명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네. 자, 듣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범규 씨 지금 굉장히 긴장했는데, 태현 씨랑. 자! 뭐야? 자!
아, 맞아요? 맞아요? 왜 뭐지? 와.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아, 밑도 끝도 없다. 그냥 일어나서 보면은 아, 형 저는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촬영 중에도 그걸 보면서 아, 아 오늘 셀카 잘 나, 아 잘생겼는데? 멘트로 해서 그거를? 네, 성함한 게 아니라? 입으로, 네. 드라마도 아니고? 네, 네. 제가 대답도 안 하는데 옆에서 꾸준히 그냥 짜잘잘 와, 형 저 잘생겼는데? 와 몰라? 이거는 되게 일 하나 많아요. 이번에 저희 앨범 많아요. 저희는 먼저 보잖아요, 앨범이 나오면은 네. 앨범 보면서 이제 뭐 연준이 형 나오면 이렇게 돌리고 뭐 수민 나오면 이렇게 돌리다가 자기 나오면 미쳤다 이런 느낌. 범기야 너무 잘생겼다. 자기 거를 보다가 아 미쳤다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희 다섯 명이 다 되게 자기애가 그러니까. 넘쳐가지고 아까 수민이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외모 등수가 모두 1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아, 이런 팀 잘 없는데. 진짜. 그거 있었어요. 자기 그 질문 중에 외모 1위 고르라고 이렇게 예. 손가락 하는 게 있는데 다 같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변동 없나요? 아니 현재는 네. 지금 연준이 저희가 비주얼 투탑 이렇게 먹어. 저하고 범경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서로 네. 비주얼 투탑이라고. 언제 그렇게 그걸 말했냐? 언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한번 최근 업데이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외모 등수 1위. 자 본인이 하, 생각하는 하나, 근데 둘, 이건 셋. 솔직히 당연히 야. 어? 어? 자 그럼 자, 수빈 씨는 휴닝카이. 형이 웬일로? 어 수빈 씨. 웬일 거야? 대외적으로 했는데 대외적으로. 아니. 자꾸 무함하지 마. 저 별명이 너무 잘 어울려. 맞아 맞아. 아 도대체 뭐길래? 아 수빈 씨. 네. 웬일로? 휴닝카이가. 네. 요즘 약간 외모가 좀 물이 올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건 인정? 네, 그냥 잘생기고 귀엽기만 한 게 아니고 요즘 보면 되게 약간 신비롭게 생겼다 해야 되나? 요정 같아요. 맞아. 맞아. 저는 맞아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약간 것 같은. 시시처럼 생겨가지고. 민망하네요. 잠깐만, 그러면 병규 씨가 본인의 별명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마지막으로? 만찐 남 이런 거 아닌가? 어우, 진짜. 오 마이 갓. 별일이다, 진짜. 너무 진심 아니야? 뭐라냐? 순식간에 튀어나왔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연준 씨 네. 뽑아야죠. 네. 이 별명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또. 어떤 별명이 나올지. 초콜릿 같지 않다. 지금 태연 씨만 별명이 없어요. 야, 자, 과연 이거는 태연 씨가 이제 무관왕으로 끝날지 네.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태연이에요. 정말? 네. 진짜로? 와, 짱 빠르다. 아. 야, 맞네. 맞아요. 이거 태연이에요. 이건 태연이에요. 1불씩 네? 획득을 하네요. 오. 다른 멤버들이 봤을 때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태연이 시그니처.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그니처죠. 자기가 자기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아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니까 워낙 자기애가 넘치시니까 다들. 아 태연이가 말을 되게 잘하기도 하고 되게 평소에 형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좀 막내미를 뿜뿜할 때가 있는데 진짜? 그럴 때 가끔 태연이 오늘 좀 닮네 라면서 태연이가 진짜 애교 부르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가끔씩 진짜 가끔씩 막 갑자기 옆에 하고 팔짱 끼고 막 와 잘한다 이런 거 하지만 맞아요 윙크하고 이럴 때면은 네. 전혀 안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 너 좀 오늘 귀엽다 약간 이렇게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안 하다가 해야 되네. 안 하다가 네. 갑자기 훅 들어와야 되네. 그게 임팩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끔은 막 팩트로 막 이렇게 되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네. 이제 와서 막 팔짱을 자주 껴요 태연이가. 예를 들면 어떻게 껴요? 한번 수빈이한테 보여주세요. 수빈 씨한테 이렇게 네.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네? 오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거든요. 약간 심쿵할 수도 있고 네. 아주 네 귀엽습니다. 아니 친구들이 진짜 별명을 잘 지어줬네요. 맞다 맞게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꼭 본방으로 본방 사수 하시면서 본인들의 별명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난 진짜 모르겠어. 내가 진짜 모르겠네. 궁금하다면 네? 본방을 조사해 주시고 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새로운 모습들을 알 수 있는 어느 날 모여서 별명이 자랐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 볼게요. 아 이번 코너는 말이죠 네? 우리 모아 분들이 네. 정말 사랑 오랑 육랑할 그런 코너입니다. 네. 네. 바로 오토케 송 타임입니다. 야. 오토케
사실 그룹마다 네. 이 공식 애교 담당이 또 있잖아요.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네. 멤버 중에 가장 귀여운 멤버는 누구예요? 아무래도 저희 리더가 리더인 아 근데 제가 수빈 씨가 왠지 정말 애교 담당일 것 같은 이유를 예. 포착을 하나를 했어요. 왜요? 제가 아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그 화장실에 갔었는데 화장실에서 그 오토캐 속 영상을 계속 예습을 하고 아니에요. 수빈 씨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보고 있어 보고 있긴 했는데 네. 연습 야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어. 아 멤버들 같이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화장실에 네. 가가지고 혼자서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야 저도 또 증거가 있어요. 네. 저도 이 캐랜동 음악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근데 수빈 씨가 토끼를 변신해서 이 당근 주세요. 어 맞아요. 이걸 맞아요. 하는 거예요? 저 화두에 땅 보고 있잖아요. 당근 키우려고 당근 주려고. 빨리 가져줄게. 당근 줄게. 당근 주고 싶어가지고. 아유,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내가 무한제공. 감사합니다. 무한제공. 이 자리에서 네. 주관 앞표 당근 주세요. 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분장 되게 민망한데. 그 앞에 노래를 휴닝이 좀 불러줘. 앞에 노래. 내가 지난 여가 많아지는 태도 당근 주세요. 야, 농사 질만 하네요. 근데 농사 질만 하지. 아, 농사 질만 해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실? 오. 자, 그럼 오토캐송 첫 번째 주자 대왕토끼 수빈 씨가 예. 자, 모아분들을 위한 오토캐송 자신 있죠? 어, 그럼요. 자, 준비되시면 해주시면 돼요. 네. 어, 나도 떨린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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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나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내가 당근 새벽 배송으로 아. 새벽 배송으로 쏜다 내가 감사합니다 새벽 배송 야 아무도 모르게 범규 씨의 오토캐송 타임입니다 나와주세요 와 벌써 귀여워 아 음악 줄 때부터 하는 거지 그때 음악 줄 때요 음악 줄 때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할게요? 어떻게 생각할게요? 그 말에 좋다고 좋다고 야! 끝 비지? 아 근데 너무 잘해요 진짜 어떻게든 너무 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심장이 지금 콩닥콩닥 뛸 것 같아요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별명 부자에다 매력 부자까지 까도 숨겨놓은 매력이 계속 나오는 멤버들이라 설마 아직도 매력이 무궁무진한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아 그래서 주가나 핸드메이드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멍석갈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네. 보여줘야 돼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 네. 제가 또 이 중에서 네? 눈여겨본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어? 랩이면 랩 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네? 어, 갑자기 다음 멘트를 하기가 싫어요. 아니요, 본인이 플렉스 할 수 있잖아요. 어, 연습생 시절에 네? 월말 평가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 없다는 연준 씨. 오! 그 빅전연이라고 하죠, 빅전연.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빅히트 전설의 연습생. 레전드 연습생이잖아요, 레전드 연습생. 주간화에서 네. 어제 빅전연 씨의 실력 발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오! 빼지 않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럴 때 즉흥 뿌리 댄스를 저희가 좀 보고 싶은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전현 씨 마음대로 네. 이 무대를 휘저어 주세요. 아, 고 get 'em. Get 'em. Yo, YJ.
멋있어, 멋있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역시 뭐 월말 평가 1등 클래스답게. 영순, 영순 맞네. 영순, 영순. 영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네? 먹방 전용 방송이 있을 정도로 네. 먹는 걸 멤버들이 다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어나더 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허, 누구예요? 연또먹씨. 아, 야, 뭐 다 가져가네. 연준 씨가 다 가져가요. 연준아 또 먹니? 연또먹이에요. 이 먹는 걸 손에서 놓치지 않는 연준 씨를 보고 팬분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해요. 아니 뭐 도대체 어느 정도 먹길래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네. 맛있게 맛있게 먹어. 맞아. 진짜 맛있게 먹어. 네. 네. 보는 사람이 먹고 싶어지게. 예를 들면 맛있게 어떻게 먹어요? 막? 저번에 팬분들께서 진짜 맛있어 보인다고 한 게 슈닝카이하고 예? 이제 수빈이가 이제 라면하고 막 분식 이런 걸 막 사서 먹었어요. 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배고파가지고 예. 그 소세지에다가 라면을 돌돌 말아갖고 먹었어요. 오, 신세계다! 먹을 줄 아네. 영전사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약간 콜라보를 또 할 줄 아네. 춤, 노래, 댄스에 이어서 이제 먹성까지 전설의 연습생 정말 인정합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 바로 국민 간식 떡볶이라고 합니다. 떡볶이! 예. 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녹음 중에 이 쌀떡, 밀떡을 코러스로 넣자고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정말 정식 녹음을 할 때 20cm란 곡이 있어요. 네. 정말 그 가사가 너무 예쁘다가 제 파트 때 갑자기 떡볶이 멤버가 필요할 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떡볶이 멤버가 필요할 때? 네.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피디님 여기서 네. 코러스로 뒤에 쌀떡, 밀떡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냐. 너무 제가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쌀떡으로 맞았어요? 아, 밀떡으로 맞았어요. 근데 이게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쵸. 아이디어가 아쉬웠습니다. 저도 계속 혼자 집에 가면서 쌀떡. 이렇게 떡볶이를 사랑하는 멤버들인데요. 네. 주간아 게임 연구소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위한 게임을 그냥 만들 수 없죠. 그렇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만을 위해 탄생한 게임. 비비디 바비디 사리에 뭐 나올래? 와 4분의 3 분식집에서 너를 빌어줘. 와. 와, 와 대박. 분식집 대표 메뉴가 떡볶이라면 네. 떡볶이의 꽃은 뭐죠? 바로 떡 아닙니까? 떡.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책상 위에 가래떡 보이시죠? 네. 아 멤버들은 가래떡 5개를 네. 릴레이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다른 가래떡을 합쳤을 때 총 길이가 네. 9.43cm가 되면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자 어느 정도 길이인지 가늠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네. 요 길이입니다. 오! 또 어디서 본 건 있으시네. 한 요 정도. 한 이 정도다, 이 정도. 이 정도. 오, 딱 똑같네. 자 그래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첫 출연인데 네. 너무 야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cm. 아 많이 줬다. 많이 주는 거 많이 주는 거죠. 야 1cm 네. 많이 줬는데. 그냥 거저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10.43cm부터 네? 8.43cm. 오와 그 정도요? 산수 좀 됩니다. 이게 1cm야. 네. 이 정도면 간단할 것 같은데.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야 휴닝카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지켜보겠어 너. 네. 자 그래서 성공하면 네. 저희 주간아 분식집에서 멤버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네? 푸짐한 떡볶이 세트 한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단, 예. 단 실패할 시에 떡볶이 없는 떡볶이 세트를 드셔야 돼요. 이게 웬 말이야? 네? 네? 그럼 튀김, 순대, 오뎅은 나와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보시면 알아요. 네, 범규 씨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죠. 누워서? 잘하는데? 펀치라인. 자, 연준 씨도 약간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잘할 자신 있어요? 있습니다. 옆 사람이 자른 가래떡은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오로지 감으로만 잘라주셔야 합니다. 네, 이 가래떡에 숨겨진 9와 4분의 3은 네? 함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른 가래떡으로 네? 서로를 이어줄 수 있을지. 자, 수빈 씨부터 옆 멤버한테 한마디씩 하세요. 좀만 자를게. 좀만 자를게. 좀만 자를게. 이것도 좀만 자르는 감이 또 어떤 건지 모르니까. 조금. 저는 딱 손가락 마디. 자, 그럼 범규 씨는요? 저 2cm 자를게요. 그러면 내가 한 1cm 자를게. 왜 다 다르게 자르려고 그래요? 똑같이 2cm 자르면 되는 거잖아. 2cm 자를게. 자, 여러분 준비됐죠? 네. 자, 꼭 성공하셔서 맛있는 떡볶이를 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빈 씨부터 첫 번째 떡을 썰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수빈이 형 믿어요. 이거 되게 소꿉놀이 하는 기분인데. 아, 이 정도를 자르나요? 아, 한 번 더 자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원하시는 만큼 자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자르면 오, 한서봉 어머니보다 잘 자르세요. 이야, 이거? 이거? 네. 아, 어떻게 잘랐지? 휴닝카이 씨 이제 받아서 네. 잘라주세요. 손가락 마디로 이렇게 해서 우리 휴닝카이의 손가락 마디는 얼만큼일지 딱 이 정도네요. 어디요? 와, 손가락이 그랬구나. 그랬구나. 어, 생각지도 못했네. 너무 대박이야 형. 야, 이 정도 손가락 한 마디면은 얘는 손이 30대 찍겠는데? 야,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한번 네. 보여줄게요. 아, 저... 이렇게 해도 잡히 바로. 자, 휴닝카이 그 정도. 우리 휴닝카이까지 했고요. 덤규 우리 1인분씩만 해, 1인분씩만. 예, 요게 이제 1cm 그 이제 이렇게 그게 2cm면은 자, 인간 줄자. 아, 자, 오. 오, 역시 자르는데 기술이 또 있네. 덤규 씨가 자른 2cm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너무 완벽하죠. 완벽하네요. 자, 그럼 연준 씨. 네. 연준 씨는 얼마큼 자른다 그랬죠? 저 2cm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네? 저는 오케이. 계산 잘해야 됩니다. 자, 동규 씨가 생각한 2cm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오, 그렇게 누르시면서 점점 줄이시는 거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 자, 네. 조금만 더 길게 자를 거예요. 약간 후회가 돼요? 네. 네. 2cm 아닌 거 같아요? 몇 센치인 거 같아요? 3cm 잘라. 나 1.5 같아. 그러면 제가 2.5로 자를게요. 아, 좋아. 1cm여도 괜찮은 게 총합하면 9cm잖아요. 아니야, 태현아 많이 잘라. 아, 뭐야? 자, 태현아 씨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가? 원래 2cm 정도 자르려고 했는데 네, 이 정도? 네, 근데 자, 그래도 태현 씨 그 멤버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해볼 본인의 의견을. 그러니까 수빈 씨는 몇 센치 자른 것 같아요? 본인 느낌에 0.3? 뭐? 아니, 자른 거야, 만 거야. 아, 부한 4분의 3에서 4분의 3을 담당한 거예요? 네, 맞죠, 맞죠. 오, 맞습니다. 오. 근데 주체 살리려고 장난해요? 자, 태현 씨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오늘 자, 태현 씨에게 달렸습니다. 네. 어, 마지막 태현 씨까지 떡을 잘랐어요. 자, 멤버들이 자른 네? 떡이 나왔습니다. 자르.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하나 왜 자른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 제외하고 이렇게 네 개 보면 될 것 같아. 오히려 넘을 것 같아. 아니야, 난 딱 될 것 같아. 내가 잘 자른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재볼까요, 이제? 그러면 하나씩 한번 재볼게요. 예? 하나씩. 이걸 어떻게 재야 되는 거야? 얇을 것 같은데. 네. 잴 수가 있나 이거? 어? 0.3. 오! 그거지게 정확했어. 봐봐요, 저 구단한 맞추려고 했다니까요. 수빈 씨 진짜 알고 다른 거예요? 그럼요. 어. 자, 휴닝카이의 손가락 한 마디. 네. 휴닝카이 자신 있죠? 그럼요, 자신. 몇 센치 같아요? 딱 2cm죠. 딱 2cm? 네. 정확하게 3cm입니다. 와, 많다니까 이거. 아니, 나 생각했어. 생각하고 잘랐어. 5.3, 7.3. 아니, 할 수 있을 거야. 자, 범규 씨의 길이. 네? 저게 딱 2cm인 것 같아. 정확하게 2cm입니다. 우와!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신기하다. 할 수 있어. 5.3이야, 너무 괜찮은데? 자, 연준 씨가 자른 떡 몇 cm라고요? 2cm요. 2cm?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준 씨? 심각한데?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연준 씨가 지금 2.5cm 잘랐습니다. 잠시만. 동이 크다. 지금까지가 길이가 어떻게 되죠? 7.8cm. 절대 자, 이만큼 나왔어요.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다. 자, 갑니다. 어, 못 보겠어.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4.5cm. 떡볶이 빼는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언뜻 봤을 때 한 11에서 12. 아쉬운 대로 이걸라도 먹을까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실패. 잠깐만. 이걸 있잖아. 범규 씨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어때? 이렇게? 눌러서. 억지로. 아, 눌러서 줄어들면 인정. 맞추면 거기 맞추면 우리 할게요. 눌러서. 교체 해 볼게요. 여기 맞추면은 인정. 어, 얼마나 줄이면 돼야 되지? 이거 하나만큼 없애면 돼요. 아, 형이 한 것만큼 없애면 돼요. 안 튀어나가기만 주셔야 돼요. 한 2cm 줄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하다가 핑 튀어나가면 끝이에요. 네. 다 하고 있어요. 준비되면? 된 것 같을 때 얘기해줘요. 할 수 있어. 오, 많이 줄여둔 것 같아요. 이제 줘서. 이랬는데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만 줄여도 되지 않을까? 어. 오, 오, 오. 자, 왜? 오, 오, 오. 자, 왜?
어, 맞아. 이렇게. 자. 야, 이렇게.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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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와. 야, 정말 와, 범규 씨가 마지막 이렇게 해냈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자. 자, 미션에 성공했으니까 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볶이 세트 한 상 놔주세요. 네.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미션을 성공했어요. 아, 이건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아, 자, 미션을 성공했으니까 자, 이제 아. 마음껏 드세요. 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달다. 와, 간식. 누가 먹는 사람 있어요? 나. 이거 나 먹어. 진짜 좋아해.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 이게. 맞아. 나만 빼고 다 먹어요? 난 근데 간보단 염통 더 좋아해. 와, 맛있다. 이거 최근 먹었는데 뽀글뽀글 대박인데. 신춘추망 백도 데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작년 3월에 데뷔를 했는데요. 네. 자, 무려 신인상 10관왕에 빛나는 대세의 그룹입니다. 10관왕 진짜 쉽지 않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일화가 있어요? 뭐 데뷔 때? 데뷔 쇼케이스 쇼케이스 때? 그때 처음 들었던 거 환호성의 전율을 아직 잊지 못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말이죠, 제가 들어보니까 네.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은 활동명이 네? 다 본명이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 그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멤버 중에서 장명소를 차린 분이 있다고 해요. 아, 장명소를 차렸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 네. 저? 저 지금 맞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인생 2회차 우리 강태현 선생님. 네. 아, 팬들 사이에서 강태현 장명소가 뭐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장명 맛집. 네. 제가 저희 팬 커뮤니티에서 네. 그 공기밭 예? 콩나물 이, 아, 이름을 네. 지어달라고 하셔갖고 되게 여러 번 지어드리는 거. 그 이름을 직접 막 지어서 팬분들께. 네. 오. 사실 태현 씨 장명소에서 이렇게 이름을 좀 지으려면 주무신대요. 아, 그 정도로.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지금 네네네. 은혁이 형님은 네. 그래도 예명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원래 예명이죠. 혁재 형님인데. 어, 맞아요, 맞아요. 태현 씨가 한번 저를 좀 지어주세요, 예명을. 그래서 또 오면서 그 형님 영상을 쭉 봤어요. 어, 야. 쭉 영상을 보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 캐치한 게 카메라 초점이 나가도 이가 되게 환하게 들렸어요. 이가 되게 환하게 들렸어요. 야, 그걸 캐치했어요? 그래서 치아 이쁜이에서 치뿐이 치아 이쁜이에서 치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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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하이 MC 치뿐입니다. 우리 치뿐이 잘생긴다. 치뿐이 괜찮다. 치뿐이. 진짜로 이 빅히트엔 장명 장인들만 모였는지 데뷔곡인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이 제목도 굉장히 유니크했어요. 처음에 이 곡명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근데 전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뻔하지 않아서 아, 유니크해서. 아, 그렇죠. 혼자? 네, 되게 좋다고. 지금까지 이런 제목은 없었어.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수빈 씨는 솔직한 마음 어땠어요? 엄마께서 희나 예. 이번에 데뷔곡 이름이 뭐야 했을 때 참아 못 말하겠어요. 어, 제목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니정 말하죠. 네. 아, 아직 안 나왔어. 자꾸 돌려 말하다가 네. 이제 딱. 공개가 됐을 때 다시 예.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이렇게 그때서야 말했어. 약간 이제 제목이 기니까 네. 근데 아니. 그게 더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연주 씨 말대로 더 유니크하기도 네. 하고. 와,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2020년 버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머리 뿔이 솟아
투게더와 함께한 주간 아이돌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멤버들은 오늘 주간아 첫 방문 어땠어요? TV로나 핸드폰으로만 보던 프로그램인데 직접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갖고 예. 또 두 MC분들이 너무 이제 즐겁게 잘 네. 해주셔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다 갑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선배님들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신 덕분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 떡볶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네. MC들과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고 네. 썼잖아요. 네. 어때요?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하이파이브 할까요? 하이파이브 할까요? 하이파이브 하면 이미 절친이지 뭐. 맞아요. 다음에 만나면 네. 인사해 주세요. 그래요. 네. 태연 씨는 우리 모아 여러분들께 활동 계획과 함께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또 이번에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주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심상치 않은 꿈을 모아 찬란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미래! 주간 아이돌이 뿌룩뿌룩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윤기진입니다. 우리 한번 스포 그림 그려볼까요? 오, 예. 네. 1위!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바로 할게요. 두근두근 쭉쭉쭉 뭔지 모르겠어 이거. 저는 가장 많이 나온 거 할게요.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식빵 아니야? 대령 배 아니야. 이거 멤버들도 모르면 안 되는데. 귀여워. 내가 그린 주간아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